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이겁니다. 정말 많은 댓글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글쎄 요즘에 홈쇼핑 광고에 이 접착제 광고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 접착제의 이름은 쇼킹 폴리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g짜리 10개, 거기다 10개 더 해서 지금 주문하시면 39,800원 그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고를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끝장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광고에서 내세웠던 부분이, 아니 철판 두 개를 갖다가 요거다 붙여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그런데도 떨어지진 않아. 야씨, 거기다가 뭐 수건거리를 화장실에다 붙였는데 사람이 매달려도 안 떨어지고, 뭐 휴지 거리 갖다 망치 갖다 내려찍어도 안 떨어지고, 오한마 막 도박할 때 그 손 잘리는 그거를 갖다가 반으로 싹 자르더니 요거다 붙이더니 벽돌을 깨.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 그리고 또 멀쩡해 보이는 사다리를 그냥 반으로 뚝 자랐다가 이거 갖다 붙이면 사다리에 사람이 올라가도 그냥 접착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자, 일단 뭐 긴 말 필요 없고 되나 안 되나 확인부터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리뷰를 하려면 이것도 집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독학장인의 작업실에 또 왔습니다. Here's Johnny. 제품의 구성은 벨기엠 초강력 접착제 쇼킹 폴리머 해가지고 20개. 자, 그리고 접착제를 바르고서 이런 마스킹 테이프 갖다가 또 고정을 한번 해두고 다 이제 붙고 나면은 테이프를 제거하고 사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한 장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실험을 위해서 준비한 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이랑 휴지 거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준비한 거 사다리 5한마. 그리고 컨테이너는 조금 제가 준비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상. 솔직히 여러분들 접착제 갖다 컨테이너 붙일 거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 철판을 붙여가지고 제가 매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한마도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놨고요. 철판도 구멍을 뚫어갖고 두 개를 이렇게 붙일 거고요. 그리고 사다리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접착제가 얼마나 센지 보려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독학장인이 고생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채널 한번 방문해주셔서 영상 또 재밌게 봐주시면. 자, 이제 붙여봅시다. 붙여보자고. 이게 접착제가 느낌이 어떠냐면요, 유리 붙일 때 쓰는 실리콘 있잖아요, 그냥 그거랑 점성이 되게 비슷해요. 끈적끈끈하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광고에서 보니까 오한마에다가 두 줄 걷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사용 방법에도 이 두께가 막 1cm를 넘어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 줄 쭉쭉 짜서 붙여주라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 짜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눌러줄게요. 이게 순간접착제처럼 잠깐 기다린다고 딱 붙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얘네가 완벽하게 딱딱하게 붙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붙여놓고 바로 이렇게 안 떨어져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광고에서 봤을 때는 바로 붙인 다음에 그냥 망치질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사용 방법 보니까 여기저기 다 달라요.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오한마를 내리찍으면 된다고 그거 있고, 사용 방법 여기에서는 72시간을 붙이래요. 3일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거야. 이거 그냥 두면은 미끄러져요. 바로 이렇게 붙지 않아요. 이번에 부러진 오한마를 붙이고 힘껏 내리쳐봐도. 자, 보다구만. 벌 보는 것 같은데 좀? 믹스하듯이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깁스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화장실 휴지 거리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타일에다가 붙여놓고 아저씨가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고 막 망치 갖다가 그거 해볼게요. 이게 또 사용할 수 있는 재질에 나무, 철제, 뭐 대리석, 타일, 유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나무랑 타일을 먼저 한번 붙여놓을게요. 타일에다가 쇼킹 폴리머를 쫙쫙 짜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사람이 매달리면 안 떨어지는데 칼로 긁으면 긁힌대. 응?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모순이 많은 광고였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 게, 이것도 제가 분명히 39,800원 샀거든요? 근데 이거 재료값만 10몇만 원을 썼는데 이게 맞나. 아니, 10몇만 원을 내가 들여서 진짜로 괜찮은 접착제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필요하신 분은 사면 되는 거고, 제가 또 안 돼갖고 아이씨 하면 이것만 하면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착제를 도포를 다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영을 망치 갖다가 두들겨가지고 평을 좀 맞춰놨거든요. 자, 이대로 한번 자 이렇게 세 줄 딱 해가지고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멀쩡한 사다리, 이렇게 예쁜 걸 사다가 이렇게 만든 이 사다리를 잘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에서 한 6단 사다리 사서 진짜로 할까 하다가 비싸더라고요. 예. 난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나?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세요.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초등학교 때 물감 있잖아요, 물감. 오래 안 써가지고 많이 굳어가지고 막 하면서 조금씩 짜는 뭐 그런 느낌. 살짝 뜨거나 이런 데는 접착제로 제가 한 번 더 짜서 틈새를 잘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까지 들지 않더라도 제가 몸무게가 80kg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살이 점점 찌고 있어. 아무튼 저만 매달리면은 튼튼한 걸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래갖고 접착문 쪽을 한 번 더 닦을게요. 이거 녹도 제거를 했어요. 자, 다섯 줄. 벌써 벗었어 이거. 2만원 내가 나도 신발했어. 자, 요렇게 다섯 줄을 쌓아놓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눌러서 고정을 하죠. 현재 시각은 2월 22일이고요. 제가 72시간 이상 지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현재 시각은 3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 8분입니다. 공식 사이트나 그런 설명서에 나온 72시간은 훌쩍 넘었죠. 붙여놓은 것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광고처럼 접착제는 짱짱하게 붙어 있을지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 오한마로 벽돌을 한번 내리 찍어 볼 건데, 개봉! 오케이. 이거를 내려 찍기 전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뚜껑 깨지면 큰일 나요.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여기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안전해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짱짱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쇼킹 폴리머를 붙인 이 오한마는 벽돌을 깨더라도 멀쩡하게 잘 붙어 있을지. 하나, 둘, 셋! 내 방에서 나가줘. 제가 내려칠 때 오한마의 머리 부분만 닿은 게 아니고 막대 부분까지 벽돌에 같이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한마 부분 테스트는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볼 거는 바로 이 사다리입니다. 지지를 해주고 있던 이 테이프들을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다리 위에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콩콩콩 정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잘 붙어있거든요? 하지만 위에서 제가 올라가서 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지금부터 갑니다! 올라왔어! 일단 이대로 버텨요!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접착제 자체가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오한마 갖다가 살짝 한번 쏙 쳐볼게요. 안 돼요 이거. 지지를 못해요 이거. 광고대로 안 된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광고에서 나온 사다리는 좀 파이프처럼 돼 있는 형태의 사다리인데 제가 준비한 사다리는 지금 없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이프를 또 이렇게 살짝 두께가 있는 걸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손으로 잡고 테스트를 해보고 발로 밟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발로 밟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사실 광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성립을 하려면은 얘도 찢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람 손으로도 쉽게 그냥 뚝뚝 끊을 수 있는 이런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광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찢어져서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이 휴지걸이입니다. 그래도 휴지걸이는 사다리나 보안마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넓게 좀 펴서 발라졌거든요. 일단 손으로 잡아서 밑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야! 야! 오! 네, 짱짱하게 잘 붙어 있어요. 하지만 망치로 내려쳤을 때도 버텨줄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거리가 부서졌는데도 떨어지지 않았다. 요거는 광고 인정. 근데 이건 되거든요. 면적을 넓게 붙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착제가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칼로 긁어내지 않는 이상은 떼기 힘들긴 한 건 맞다. 다만 벽에다가 이렇게 접착면을 넓게 붙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매달려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철판 붙인 거를 매달아 놓고 제가 이제 매달릴 거를 만들고 철판의 한쪽 부분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 철판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어요. 몇 초 정도 할까? 한 20초? 자, 과연 이 철판은 AJ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을지? 시작! 컨테이너로 실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꽤나 짱짱하게 붙어있다! 자, 이렇게 이 쇼킹 폴리머를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리콘보다 뭐 살짝은 더 튼튼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휴지거리를 실리콘으로 한번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망치로 때려보고 그리고 이 오암마도 다시 붙여놓고 한번 더 때려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일 후. 자, 현재 시각은 3월 25일. 제가 이거를 다시 찍으려면 이 휴지거리를 또 똑같은 걸 사야 돼요. 그래갖고 구매를 하고 나서 바로 찍으려다가 지금 날짜가 많이 밀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쇼킹 폴리머를 이용해서 오암마를 다시 잘랐다가 또 붙여놨고요, 새 걸로. 그리고 이 휴지거리는 이 쇼킹 폴리머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일반 실리콘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처음에 진행했던 거랑 동일한 컨디션으로 열흘 이상 말리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현재 시각은 4월 5일 월요일. 열흘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붙인 것도 과연 비슷하게 잘 붙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해보니까 손으로 그냥 잡아 뜯었을 때 쇼킹 폴리머는 어느 정도 살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잘 붙어서 못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열흘 이상 말려놨는데도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실리콘에 비해서는 쇼킹 폴리머가 조금 더 튼튼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난번에 제가 오암마로 벽도 잘 찍었는데 광고에서의 그 모습은커녕 그냥 구동광이 딱 나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나무 쪽이 같이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재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과연 쇼킹 폴리머로 붙인 오암마는 벽돌 있게도 떨어지지 않을지! 간다! 간다! 오! 붙었어! 붙어있어 아직은! 그러니까 광고에서 나온 대로 일단 한두 번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실험을 했을 때 떨어진 걸로 봐서는 뭐 몇 번 더 충격을 가해지게 된다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광고에서 나온 그 순간에 된다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 오한만은 한 번만 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할 때마다 계속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해질 경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쇼킹 폴리머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힘이 수평으로 받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접착제가 잘 붙어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한마나 지난번에 붙여봤던 사다리나 뭐 파이프 이런 걸 봐서는 특히나 이런 오한마 같은 경우에는 들다가 만약에 부러져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수직으로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접착면에 힘이 가해지거나 이렇게 사용하면은 당연히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접착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실리콘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실리콘보다는 사용이 손쉬웠어요. 실리콘은 막 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쟤는 연고처럼 이렇게 쭉 짜서 쓸 수 있으니까 순간 접착제처럼 바로 이거 붙여야지 하고 사용은 할 수 없지만 뭐 벽에다 붙여놓거나 장식용품 같은 거 부러진 거를 붙여놓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꽤나 단단하고 괜찮은 접착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힘이 받아야 되는 이런 물체는 쓰시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재미있는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안녕히 계십시오.